네.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정말 깊이 들었어요. 땅의 영광. 지금 우리가 150년 동안 공산당과 기독교가 싸우고 있습니다.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가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. 자유민주주의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지그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 진짜 공산당과 하늘을 함께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 관계는 기독교입니다. 맞죠. 그래서 기독교가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 공산당은 두 가지 짓을 저질렀어요. 하나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공산당을 갖다 놓은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세력, 교회, 교인들을 학살한 거예요. 지금 우리가 김정은 종북 주사파 세력과 광화문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세력이 가장 앞장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. 이 싸움은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. 그런데 이 싸움의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, 박정희 대통령, 전두환 대통령을 통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. 이 세 대통령, 전두환, 이승만, 박정희, 전두환, 이 세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이 뭐냐? 김일성, 김정일 집단과 전쟁한 거예요. 전두환은 죽어서까지 김정은이 감시하겠다고 북쪽에다 묻어달라 그러지 않았어요. 그 이후에 이 세 사람의 대통령이 김정은 집단을 상대로 완승을 했는데 최종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정권이 끝났어요. 맞지. 우린 다 이긴 줄 알았지. 그래서 기습당한 거야. 맞지. 그래서 박근혜를 잃어버린 거예요. 맞지. 5년 내내 정말 죽을 듯 갈등해서 감옥 3번까지 갔다 오면서 문재인 정권을 쫓아냈는데 이 전쟁은 내년 총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, 20년 김정은 집단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몰살돼야 비로소 그들을 따르는 종북주사파가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마지막 이념 전쟁을 위해서 자유파 전체가 똘똘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 맨 앞에 공산당과 불구대천 관계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정광훈이 조금 더 필요해요. 예,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이 싸움을 지휘해야 하시니까. 예,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